엄마하고 아빠를 보면 원래 원진이 들어가지고 원래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궁합이 나쁘지 않다고 나와요. 이런 살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합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셔. 네. 그러니까 자식도 많이 낳겠지. 새끼가 먼저 생겨서 이 부부의 인연을 맺은 건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인연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집에서 살림만 할 사람도 아니고 바깥에서 좀 활동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나와. 그래서 엄마를 보면은 그래도 타고난 식복은 가지고 있어서 애기 낳 지금 일하고 계셔?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 올해부터? 네, 그치?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거지? 네, 응, 그러니까 막 애들 시작했어요.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살림했잖아. 네. 원래 근데 바깥에서 막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에, 안 맞아요. 그러면 병 걸려. 예, 맞아요. 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기는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래도 엄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먹고 살 수가 있대. 근데 우리 아빠를 보자면 싫증을 금방 내는 건지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은 건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오랫동안 또 끌고 간다 소리도 나오지가 않아. 결국에는 엄마가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아빠도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 주는 건지 지금은 아빠가 가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역전이 되는 수가 좀 있대. 좋게 말하면 엄마가 잘 된다라는 거기는 하지만 네. 나쁘게 말하면 아빠가 또 기울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을 보자면 일단 직업적으로 자리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동수가 비치니까 그 이동은 집에 이사가 됐던 아니면 직장 안에서 변동수가 됐던 하는 일에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지금 예? 네?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사가 됐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이사가 됐던 앉은 자리가 변동수가 됐던 뭐 직장에 그래서 뭔가는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해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특별한 크게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걱정하는 염려는 뭐냐면 이세 딸들이야. 일단 첫 번째 딸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지금 15살이라 하더라도 요즘 사춘기 뭐 빨리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는 있어. 근데 둘째하고 셋째가 약간 성향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둘째가 지금 어리잖아요. 네. 초등학생인가? 초등학교 6학년. 예, 네, 그쵸? 근데 얘는 지금부터 중학교 시절을 17살까지 잘 넘겨야 돼. 친구들하고도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냐, 뭐 만약에 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처럼 친구들에 많이 휩쓸려서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좀 공부를 손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사춘기를 좀 곱게 좀못 넘어갈 것 같아.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시키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지, 소심한 건지, 부끄러움이 많은 건지,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활동을 잘할수 있게 좀 너무 공부 공부라기보다는 얘는 좀 활발하게 좀 운동도 좀 시키면서 좀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예. 운동 쪽으로. 예. 네. 안 그러면은 애가 많이 기가 많이 눌려요. 예. 그래서 잘하고 있네. 그래도 나는 가장 걱정되는 게 나는 세 번째고 두 번째였어. 예. 이렇게 점이 나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사분이 지금 집을 내놓긴 했는데 언제쯤 받을 건지. 이게 내년 봄까지는 봐야 돼요. 아, 바로는 안 되고요. 네. 내년 봄까지. 그리고 남편이 지금 승진 공부하고 있는데 승진이 내년 1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혹시 될지. 내년 1월에. 네. 그러면은 지금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동수에 들어와 있는 네, 거네.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이 승진 운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가 좋지, 내년은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봄 언제쯤? 1월이요. 1월? 네. 양력으로? 네. 저는 승진 조금 어렵다고 나와요. 네. 어? 공부를 그만하라고 해야겠네. 왜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은 다 해봐야죠.
뭐 운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무당 말만 듣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거 진짜 내 운인 거긴 한데, 제가 볼때 운으로 보자면은 막 그렇게 합격 운이나 승진 운이나 그런 거는 비추진 않아. 조금 뭐가 딸려. 네? 누군가한테 자꾸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빠를 보면. 귀가 얇아서 그래요. 남의 말을 자꾸 듣고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뭔일 하시는데? 아, 저희 남편 경찰관이에요. 아, 경찰관. 네. 근데 있잖아요. 이분 보면은 뭐 승진 뭐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뒤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동기야. 동기가 같은 팀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거나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얘가 더 잘해서 내가 자꾸 빛을 못 봐. 조금 그게 정말 많이 아쉬워. 네. 지금 무슨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부서를 다 아, 옮겨요. 계속. 이게 뭐 지구대도 있다가 뭐 사이카도 탔다가 상황실에도 있다가 내근도 했다가 외근도 했다가 이제 계속. 근데 대부분 경찰들을 보면은 뭐 치고 뭐 그렇게 옮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몇 년씩 오래 있지 않아요? 보통 야, 2년이에요, 2년. 아, 예, 2년. 아, 2년으로. 그래서 자꾸 옮기는 게 보였구나. 네. 지금 또 옮길 때 됐어요, 내년 되면. 네. 내년이 또 부서 이동하는 해예요. 아, 2년이 근데 이제 됐어요. 승진을 해서 이제 가냐 아니면 그냥 네. 가냐 맞아요, 이거구나. 아. 맞아요. 이 사람 경찰 한 번에 안 되지 않았어? 그쵸.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합격운이나 이런 게 많이 잘 따르는 편이 아니야. 항상 실패가 좀 따라요. 남들은 쉽게 쉽게 하는 승진이 이 사람한테는 좀 버거워. 그래서 지금은 운이 조금 기울어지는 해라. 승진에 너무 목매지 말고 있는 자리 잘 지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누군가한테 빛이 가려지는 사람이라 그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아깝네. 어디 경찰서인데? 여기 연수. 네. 내가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내년에 부서를 옮기면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또잘 생활은 할수 있대요. 아, 그래요? 같이 일하는 팀하고는 좀잘 맞을 듯 싶어요. 이동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아, 어디가 됐든지. 네,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움직이래요. 움직이되 지금보다 움직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더잘 마음도 맞고, 뭐 마음도 편하고, 뭔가 좀잘될것 같고. 경찰이라고 해도 몸을 쓰는 직업이 있고 강력반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네. 것처럼 근데 너무 몸을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런 사건을 맞아요. 한다던가 그래야지 맞아요. 거기에 맞았어요. 이 사람이 현장을 뛰거나 막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머리 쓰는 사건 같은 거를 하시면 이 사람하고 진짜 찰떡궁합이야. 그래서 내가 맞지도 않는 강력반에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옮기는 자리가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네, 자리라면 맞아요. 경제팀이 됐던, 그 머리 쓰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라. 수사과나 이런 쪽. 그쵸? 네. 그쪽으로 해서 좀 가보시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지금 올해부터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괜찮을 건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게 퇴임이 좀 빠르잖아. 왜? 아,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랑이 항상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일을 요즘에 이제 많이 활발하게 하니까 이게 빨리 이제 자리 잡으래? 아까 빨리 해가지고 나 이제 빨리 그만두고 자기랑 같이 일하겠다 이 소리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항상 했거든요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처음 보자마자 같이 일해? 이렇게 보였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자리를 잡아서 난중에 가장이 바뀌고 자리를 잡게끔 해준다고는 하지만 혹여나 난중에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남편을 차려줬으면 차려줬지 야 우리 이거 가지고 같이 하자는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절대 네네. 그건 아니에요. 네, 잘 보셨어? 네. 네. 다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